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입니다. 제 음악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건데요. 러셀 셔먼 선생님과 변학영 선생님 두분다 제가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끝냈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협주곡은 언제 하냐고요. 바로 다음 질문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느껴졌었고, 그게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음악을 해왔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런 어떤 저희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얻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려받은 유산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는 생각으로 또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큰 선물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러셀 셔먼 선생님께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셨을 때 베토벤 협주곡 전곡을 라이브로 연주하시고 그게 음반으로 또 라이브 레코딩으로 나왔을 때 제가 늘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소중한 감동 그리고 감격의 순간들이 저를 계속해서 인스파이어 시켰고 이런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은 사실은 제 젊은 시절을 다 보냈던 제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경험들과 레슨들이 제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근방에만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가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제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제가 받은 만큼 제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늘 다짐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철학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는 가장 깊은 곳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것을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고,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탐구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음악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음악과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